저는 지금 17년생 쌍둥이 남매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우리 하진이는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쌍둥이 중에 둘째고요. 우리 하진이는 어려서 아주 건강했고 튼튼했고 잘 웃고 잘 놀고 했었죠. 네, 그러다가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다 완치가 돼서 행복하게 초등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귀여운 친구입니다. 하진이 같은 경우에는 26개월, 27개월 정도까지는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요. 한 26개월에서 27개월 사이에 좀 늘어지는 증상이 있었어요. 원래는 굉장히 활발하고 부지런한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린이집에서 계속 누워있다고 하고 친구들이랑 놀지 않고 선생님이랑도 교감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시작이 돼서 왜 이러지?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이제 조금씩 심해지더니 원래는 없었던 얼굴에 아토피 증상도 좀 생겨났고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 좀 장애 문제가 본격화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8개월, 29개월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심각하게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보였어요. 그때부터 확실하게 크레인도 시작이 됐고 포인팅도 본인 손으로 하지 못하고 엄마랑 아빠 손을 가지고 포인팅을 하고 그리고 29개월에 딱 완벽하게 보였던 증상은 엄마 아빠랑 눈을 절대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와이프랑 저랑 얘가 우리가 그동안 봉사했었던 아이들의 모습을 너무 보인다 잡힌 것 같다 라고 저는 아직도 좀 잘 몰랐지만 아내는 그때 좀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까이 있는 대형병원에 의뢰를 했고 검사도 받아보고 최종적으로 리포트를 받아보기 전에 아이토마토를 한번 찾아보게 된 거죠. 저희는 둘 다 교회를 다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었는데 아내는 저를 만나기 전부터 교회 사랑부라고 하는 지적장애 아이들, 주로 자폐 아이들을 케어하는 봉사를 한 8년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를 만나기 조금 이전부터 결혼하고 나서까지 한 2, 3년 정도 봉사를 했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던 아이도 돌부터 자폐가 발현됐던 자폐 아이였고 그래서 그 시설에 있었던 한 20명, 30명 정도의 아이들 중에 거의 80-90%가 자폐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특성도 너무 잘 알고 아이들 내는 소리도 잘 알고 아이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는 이런 특성들을 많이 알고 있었죠. 네, 맞아요. 확실히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특성을 미리 알고 있었고 저보다도 아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 봉사를 하다 보니까 시각이 매우 정확했던 거죠. 저는 하진이가 안 좋아지면서도 남자아이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내의 눈에서는 그게 정확히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진이가 늦게 퇴행이 시작이 돼서 자폐로 빠져들었던 것도 맞지만 정말 조기에 아내가 딱 정확하게 봐서 아니야 얘 기다릴 수 없어 얘 분명히 내가 봤었던 거 그대로 하고 있고 그 모든 특성들이 너무나 똑같아 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진이가 완치해내는데 너무나 큰 계기가 됐던 부분은 맞죠. 맞습니다. 확실하게 하진이는 흔적도 남지 않은 이제 완치의 상태라고 보여지고 또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렇게 된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가 들어갔고 또 원장님의 그 치료 방법도 하진이한테 너무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말 조기 발견해서 빨리 치료가 들어간 게 완치를 할 수 있었던 확실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가 아이의 증상을 확인한 후에 제일 먼저 컨택한 거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이었고요. 그 대학병원을 컨택을 하고 나서 다행히 좀 빨리 진료를 했고 그 병원에서 임상병리사가 봤었던 리포트에서는 엄마 아빠의 예전에 아이가 이렇게 잘했었다는 내용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황상 현재 자폐 상태이다라는 명확한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스 점수가 조금 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건가 고민을 많이 있었는데 아내는 확신이 있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자폐 상태가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고 그 전에는 저희 아이가 언어를 출연을 했었어요. 엄마, 아빠, 날아가는 비행기 보면 비행기,
비행기 뭐 이랬었고, 하진아 저거 비행기 타고 어디 갔지? 그랬더니 제주 이런 말들 핑퐁과 대화도 했었는데 아예 엄마 아빠라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퇴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들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의 솔루션은 언어치료였어요. 그냥 언어치료였고, 소위 말하는 뭐 행동치료, 감통치료, 뭐 먹을 수 있는 약도 없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부터 좀 조급해졌죠. 그래서 아닌데 얘는 지금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퇴행을 하고 있는데 언어치료로 이게 되나? 행동치료로 이게 가능한 건가라는 의구심을 많이 품었었고, 저는 이제 공대를 졸업했거든요. 공대를 졸업하다 보니까 제 생각은 확실히 인풋이 잘못되면 아웃풋이 잘못되는 건데, 아웃풋이 잘못된 건 반드시 인풋이 잘못된 건데 이걸 행동으로 언어로 치료를 할 수가 있나? 이 생각이 확실히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 분명히 약으로 아니면은 뭐 다른 주사를 맞든 수술을 하든 해야지 이걸 행동으로 걷잡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회사에 휴가를 장기간 내고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알아봤죠. 그때 아내랑 우리가 집을 팔아서 미국을 가더라도 꼭 치료해야 된다라는 절박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한약으로 자폐 아이들이 치료가 됐었다, 치료 중이다 이런 내용들을 봤어가지고 일단 만나봐야겠다, 일단 찾아왔으니까 한번 만나는 봐야겠다. 이게 사실 신뢰는 저도 하질 못했죠. 대학병원에서도 솔루션이 없는데 한의사가 그렇게 작은 규모의 한의원에서 아이를 치료한다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일단은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바로 전화를 했고 바로 만나게 됐었고 상담을 하고 나서 바로 치료에 들어갔었죠. 일단은 대학병원에서의 솔루션이 제가 기대하는 바랑 너무 달랐죠. 얘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뭐 일주일이 다르게 너무 악화되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행동치료, 언어치료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주류의학이 아닌 한의학을 찾아보게 된 거, 원장님을 찾아뵀는데 원장님은 이미 어느 정도 치료법도 많이 개선을 해나가고 완성형에 가깝게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 아이를 보고 이렇게 늦게 출연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빨리 왔으면은 나는 자신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또 주류의학의 의사 선생님들도 한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좀 폄하하시고 하는 것 나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치료해보고 안 되면 그때 나를 사기꾼이라고 얘기해라, 근데 치료 시작도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치료할 수 있다는 의사가 있는데 안 해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뭐 한약을 3개월 동안 먹어보고 돈 벌었다 싶을 수도 있지만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곧바로 시작을 하게 됐고, 어느 정도 그때 좀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다른 대안이 아예 없었어요. 한약을 먹지 않으면은 행동치료나 놀이치료, 언어치료 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원장님한테 상담을 받았을 때 그래 이거 빨리 시작을 해봐야겠다, 내가 이거라도 당장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원장님께 말씀드려서 당장 내일부터 하고 싶다, 한약이 나오면은 택배도 못 기다리겠다, 나 하루도 못 기다리겠으니까 나오자마자 퀵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나오자마자 그날 당장 퀵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퀵비용이 뭐 5-6만원 나왔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저는 시급히 빨리 하고 싶었기 때문에 당장 다음날 퀵으로 받아서 받자마자 곧바로 집에 가서 그때부터 이제 약용을 시작을 하게 됐죠. 일단은 다른 치료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한약 치료를 시작하겠다고 결단을 했고 다음날 바로 퀵으로 받은 다음에 퇴근 시간까지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 점심시간에 가서 아이한테 복용을 시켰고요. 그런데 원장님은 처음에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하진이 정도 상태면은 한 일주일도 안 걸려서 눈 마주침이 시작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복용을 시키고 나서 이틀 뒤에 아이랑 같이 수영장이 딸린 펜션에 놀러 갔었는데 이틀 뒤부터 하진이가 엄마 아빠를 조금씩 쳐다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시선이 전혀 안 마주쳤던 아이가 갑자기 아주 완성된 시선은 아니었지만 힐끔 엄마 아빠를 힐끔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라고 해서 아내랑 얘기했더니 아내도 그 달라진 눈빛을 정확하게 봤었어요. 그래서 애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아, 이게 한약 때문인가? 벌써 이렇게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달라질 수가 있나? 라고 효과를 느꼈었고,
감사한 거는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글루텐 프리, 그 다음에 카제인 프리, 슈가 프리까지 저희는 한 방에 다 했었어요. 아예 안 돼,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그마한 사탕이나 뭐 과자도 전혀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 세 개를 100%를 지켰거든요. 잠깐이라도 주려고 하면은 막 제가 소리도 지를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골든타임을 알았기 때문에 세 개도 확실히 지켜가면서 해서 그런지 하진이는 뭐 정말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너무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추겨 먹었던 거는 하진이가 이런 장난감을 가리킬 때 본인이 가리키지 못하고 제 손을 가지고 이렇게 가리키는 게 너무 충격이었었는데 이런 행동이 굉장히 빨리 사라졌었어요. 감각놀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던데 뭐 아이가 이런 감각추구는 한 3-4개월 정도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크레인이나 아니면 아빠의 손을 활용한 포인팅은 정말 한 달도 안 해서 다 없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얼굴에 있었던 아토피도 금방 없어졌었고 그리고 확실하게 엄마 아빠에 대한 시선은 금방 좋아져서 엄마 아빠를 되게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눈빛도 확실하게 확인을 했었고 한 3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랑 다른 아이가 아니었어요. 거의 비슷한 또래 아이랑 같이 갔는데 사라졌던 언어는 다시 금방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언어는 올라오는데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언어가 이제 조금씩 다시 올라오는데 모르겠어요. 그 얘가 말을 하는데 입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면은 생각은 아빠 배고파요, 물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눈빛을 저를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입이 안 되는 머리에서는 계속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하드웨어인 입이 아직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 봤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좋아져서 그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원장님이랑 얘기를 하고 동네에 좀 잘하는 언어치료센터를 갔더니 또 거기서 또 구강도 만져주고 훈련해줬더니 언어도 금방 확 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언어도 부족하고 또 학습이 좀 덜 됐으니까 부족한 건 있었지만 한 9개월에서 10개월, 1년이 딱 지나고 나서부터는 정확하게 정상 아이들처럼 행동을 했었고 그리고 원장님이 이제는 완료가 됐다라고 했었던 2년이 지나고 나서는 어휘 정도만 조금 덜 했던 거지 여느 아이들이랑 완전히 똑같은 완치가 된 아이의 모습을 보였었어요. 동기부여가 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아내랑 저랑은 자폐 아이들을 케어하는 봉사를 꽤 오래 했었잖아요. 아이들이 처음에 자폐가 시작이 되고 나서 중고등 학년까지 가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까지 모습을 다 봤거든요. 이게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나중에도 성장을 할 수 있으라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봤었던 아이들은 한 살도 안 되는 지능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아이들이랑 같이 뭐 캠프를 통해서 어디 놀러 갔는데 갑작스럽게 대변이 마르니까 그냥 길가에서 밭을 내리고 우리를 보고 그리고 차가 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도로로 뛰어다니고 이런 모습을 너무 봤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모님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뭔가라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 뭔가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한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지만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 그 다음에 슈가 프리를 통해서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으니까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왜냐면 원장님도 계속 옆에 붙어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엄마 아빠가 식이요법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든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해주셨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집에 있었던 과자도 다 버렸고 혹시라도 들어갈까봐 밀가루도 다 버렸고 엄마 아빠도 안 먹었죠. 엄마 아빠도 안 먹고 절대 그 뒤로부터는 안 먹어야겠다.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마음을 먹었었고 한약 치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도 많은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의 그 성장 이후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폐라는 질병이 암보다도 너무나 무서운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약을 통해서 간이 손상이 되더라도 간은 이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망가진 뇌는 이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간이 손상이 돼서 이식하는 한이 있더라도 뇌를 먼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약을 먼저 시작을 했고 식이요법도 그런 간절함 때문에 정말 실수로 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한테 제공이 됐었던 거를 제외하고는 저나 아내가 생각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1g도 아이한테 제공하지 않았었고 어린이집을 다녔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을 가서 원장님이랑 선생님을 뵙고
정말 무릎을 꿇진 않았지만 무릎 꿇기 전에 원장님이랑 선생님이 너무 공감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알겠다, 엄마 아빠가 먹이지 말라는 걸 일체 주지 않겠다, 그리고 밥도 엄마 아빠가 싸주시면 그것만 먹이겠다, 간식도 주지 않고 흔하게 아이들한테 주는 스프나 케이크도 주지 않겠다 라고 원장님이랑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협조를 해주셨죠. 그래서 아이가 많이 좋아지는 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아이는 그 전에 저희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노상 젤리를 달고 살았었고 과자를 달고 다녔던 아이인데, 아마 이 아이도 아픈 상태였지만 제 생각에는 엄마 아빠의 그 간절한 눈빛을 좀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는 한약도 먹기 싫어했고 그 다음에 다른 계속 찾아서 막 찡얼대고 힘들어했지만 아빠의 엄마의 그런 단호한 모습도 될 거고, 그리고 처음에는 해선 안 될 행동이지만 제가 엉덩이도 막 때렸었거든요. 안 돼, 너 절대 먹으면 안 돼, 한약 먹어야 돼, 너 꼭 먹어야 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훈육을 하면서 엄마 아빠도 울고 뭐 이런 모습도 봤기 때문에 아이도 어렸지만 엄마 아빠의 그런 간절한 얼굴, 간절한 눈빛을 보면서 아, 내가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자연스럽게 알지 않았을까. 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엄마 아빠의 주변 사람들의 이런 노력을 아이도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하지가 제일 힘들었을 텐데 잘 참아줬고 잘 이겨내줘서 가능했던 거예요. 네. 사실 이게 뭐 10년 해야 된다, 20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도 사실 어렸을 텐데 완치가 될 때까지 하면 된다라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1년, 2년이라는 기간이 짧진 않지만 우리의 100년이라는 인생에서 1년, 2년은 사실 생각도 안 나거든요. 아마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3살, 4살 때의 기억은 아예 지금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행복과 기쁨, 즐거움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좀 더 노력을 해주면은 이겨낼 수 있는데 그 당장의 즐거움에 현혹되거나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엄마, 아빠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이한테 맛있는 거 주고 싶어 하는 게 너무 큰데 처음에는 부모님들한테 많이 싸웠어요. 너 그렇게까지 엄마 아빠한테 서운하게 해야 돼? 라고 하셨지만 지나고 났더니 아 그래, 네가 또는 사위가 그렇게 해서 하지가 완치가 됐던 것 같다, 너의 노력을 정말 높이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여담으로 저희 부모님도 제가 전혀 주질 않으니까 몰래 방에 데려와서 과자를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입문 열고 나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막 크게 소리를 질더니 본인도 너무 이제 미안해 하시면서도 좀 자존심도 상하시고 아이한테 과자 하나 조그만 거 주는데 너무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그래도 네가 그랬으니까 하진이가 이렇게 완치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감사했죠. 저희가 20년도에 시작을 했었으니까 횟수로는 2년차 됐고 이제 만으로 2년차 돼가죠. 네. 일단은 건강은 발육 상태는 굉장히 좋고요. 키도 크고 몸무게도 좀 나가고 친구들이랑 관계도 굉장히 좋고, 단점이나 이런 건 아닌데 하진이의 특징이 운동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빠가 운동신경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아예 못하진 않는데 운동신경이 확실히 한 평균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치료하면서 원장님이 이렇게 아팠던 아이들의 특징이 이런 감각 능력이 좀 떨어진다, 대신에 그 지능 영역이 있고 감각 영역이 있는데 지능 영역이 확대된 친구들이고 감각 영역이 좀 떨어진 친구들이라고 하면서 이 친구들은 커가면서 운동을 많이 시키세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다 치료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아이가 다 치료가 되다 보니까 자꾸만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하는데 저는 아니다, 얘는 운동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아직도 좋아하진 않지만 태권도 굉장히 오래 하고 있고 수영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얘는 공부도 필요하면 시키겠지만 운동을 주로 많이 시키려고 하고 운동을 통해서 이런 감각적인 영역을 좀 더 키워주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지 약 한 4개월 정도이 지났죠. 초등학교가 들어가면은 보통 첫 달 또는 둘째 달에 선생님이랑 면담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 아이는 어떻습니다, 이 아이의 특징은 어떻고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긴장을 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데 어떨까라고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런
그 치료 과정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다 좋은 선생님이시지만 혹시라도 편견을 가지실까봐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저는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갔고 이제 아내가 갔다 왔는데 선생님이 너무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중간에 수업이 진행될 때 할 말 다 하고 너무나 정상적으로 그리고 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배웠던 한글이나 숫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다른 아이들이랑 뒤떨어짐 없이 전혀 특별하지 않은 일반 개구장의 남자아이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띄고 있다고 해서 저랑 아내도 너무나 이제 안도를 했죠. 그래서 아 됐구나 이제는 걱정할 게 없고 원장님이 얘기했었던 운동적인 능력, 감각적인 영역을 키워가면서 아이의 특별한 달란트가 있다면 좀 키워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좀 특별한 점은 다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가 제일 똑똑한 것 같고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쌍둥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같은 날 태어나서 맨날 같은 영역에서 같은 공간에서 태권도도 같이 하고 수영도 같이 하고 미술학원도 같이 다니고 이런 딸이 있는데 확실한 거는 하지는 한번 기억을 하면은 굉장히 오래 기억하고 확실하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거는 아이들이 성경학교라고 해서 교회에서 퀴즈 대회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이런 지명들이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은 거 되게 어려워요. 뭐 무드셀라 이런 거 너무 어려운데 이런 걸 아이들한테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잘 못하겠지만 교육을 시키고 퀴즈를 내고 이렇게 했더니 딸내미는 이거에 대해서 금방금방 잊어버리죠. 당연하죠. 저도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건데 저희 하진이는 너무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이 어려운 지명이나 이름들을 너무 기억을 잘하길래 저희 딸이 너무 시기할 수도 있고 얘가 또 기고만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티를 안 냈지만 다 끝나고 나서 아내랑 뒤에 가서 하진이가 기억력이 정말 너무 뛰어나다. 뭐 확실하게 이거는 얘가 가진 달란트구나. 그런 거를 확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또 교육적으로 잘 풀어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아 이 부분이 확실히 감각적인 영역에서 좀 부족하지만 지능적인 영역 아니면 뭐 기억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른 아이들보다 못해도 우리 딸보다는 확실히 얘가 뛰어나구나 라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죠. 그런 부분이 좀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이랑 다 지내고 동네에서 이제 만나고 하면서 같이 지내긴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감각적인 영역을 키워가면서 사회성 영역도 좀 같이 좀 키워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아이가 아프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쌍둥이 딸과 같이 계속 교감을 했었고 쌍둥이 딸 친구들이랑 같이 교감을 했어서 3살, 4살, 5살, 6살까지 계속 이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친한 친구들이 거의 다 여자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애들의 좀 그런 거칠고 막 넘어뜨리고 막 발로 공 차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얘의 기본적인 성품도 약간 이런 거를 좀 좋아하진 않는 것 같은데 성장 과정에서 딸이 많이 도와줘서 친해진 것도 있고 딸 친구들이랑 위주로 놀다 보니까 여자애들이랑은 친하게 잘 지내는데 남자애들이랑은 좀 덜한 그렇다고 안 놀진 않아요. 같이 놀고 가끔은 좀 거친 놀이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친구는 여자애들이랑 노는 걸 더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진이가 아직 갖지 못한 남자애들이랑 같이 하는 공놀이 또는 태권도 남자애들이랑 좀 더 땀냄새 나게 하는 운동을 좀 더 키워주려고 하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여자애들 친구가 더 많았어요. 뭐 유전인지 아빠의 성격을 닮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저도 누님이 두 명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여자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아무튼 우리 아들은 남자친구들보다 여자친구들이 더 많고 하지만 두루두루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대신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운동적인 영역을 키워주기 위해서 권투도 좀 하려고 하고 앞으로 복싱도 다니고 기회가 되면은 유도 같은 남자들이랑 몸이 섞어서 하는 운동도 좀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